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 시승하게 된 차량은 폭스바겐, 제타, 풀옵션 등급인 프레스티지입니다. 자, 오늘도 여기 티구안 그때 시승 도와주셨던 신승호 주임님이랑 같이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바로 주행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이 차가 지점장님 차량이에요. 지점장님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험하게 운전은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아, 이러면 지점장님 좀 얌전하셔야죠. 좋아하실 겁니다. 영상 보셨어요, 지점장님? 네, 이거 좋아하는 거보다 너무 험하게 다룬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특별히 주말에 놓고 가셨습니다. 아, 네. 주차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제가 나중에 뭐 케이크라도 선물해드리겠네요. 그래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냥 티구안이랑 비슷하네요. 뭐 변속기도 그렇고 뭐 좀 이런 실내 분위기가 사실상 아반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이 차량이 아반떼랑 많이 보는 차량이잖아요. 그죠. 아반떼 K3랑 되게 많이 비교하시고 조금 가격대를 높이실 수 있으신 분들은 A 클래스랑도 많이 비교하셨어요. 아, 프리미엄 차량이라고요? 네. 제타 역시도 핸들 굉장히 부드럽네요. 유턴할 때 똑같이 티구안처럼. 저는 이제 티구안을 타봤으니까 디젤이었잖아요, 그거는. 네네. 폭스바겐 중에서 가솔린은 처음이겠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티록도 디젤이었으니까. 그죠. 지금 6개 국내에 있는 차종들 중에서 가솔린은 일단 이 제타 차량이 유일한 폭스바겐 가솔린 모델입니다. 아테오는 또 없고. 네. 골프 들어오는 것도 모르겠어요. 확정된 건 없는데 아마 내년 초에 들어와서 2.0 그것도 TDI 디젤부터 들어올 것 같아요. 폭스바겐 디젤 처리부터 해야죠. 그것 때문에. 뭔 개소리야! 그런데 스티어링 디자인은 예전 그 티구안 스티어링이네요. 지금 티구안이 아니라. 그죠. 로고도 그렇고 아직 신형 로고나 신형 핸들 전 모델이고요.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은 아직 국내에 언제 들어올지는 미정인 상태입니다. 아, 미정이에요? 네. 그래도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이 차량을. 그죠. 일단은 10월, 지금 10월 마지막 날인데 10월 재고는 다 저번 주 기준으로 다 빠진 상태고요. 프리미엄이든 프레스티지는 다 빠졌고 이제 다음 달에 또 소량으로 입고될 예정입니다. 아, 없어서 못 팔 정도네요, 한마디로. 네, 그래서 할인율이 조금 조정이 있는데 이제 10월까지는 이제 파이낸스 사용해서 9%, 파이낸스 9%, 네, 현금 7%, 현금 7% 이렇게 판매가 됐었고 다음 달부터 들어오는 재고는 이제 파이낸스 6%, 파이낸스 6%, 현금 4.5%로 할인율은 조금 내려간 상태입니다. 계기판부터 보자면 이 지도만 아우디 같고 나머지는 폭스바겐, 티구안이랑 비슷하고요. 그죠. 디자인 자체가 그냥 비슷하다 보면 되네요. 마치 그러니까 아우디 A4의 리틀 버전을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축소된 느낌. 네, 왠지 축소된 느낌. 이런 거 느낌. 봐도 그렇고. 그러고 보니 예전 제타가 우리나라에 처음 출시했을 때 이거 아반떼와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아반떼보다 좀 약간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때 처음 지금 있는 차량이 들어왔고 가격이 되게 저렴했었죠. 아, 네, 그때 진짜 충격적이었었어요. 폭스바겐이 아예 작정하고 현대기아차를 밟아버리려고 나왔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다시 가격이 올라갔더라고요. 지금 타는 풀옵션 프레스티지는 3,330만원? 3,400이면은 소나타를 또 볼 수 있는 가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죠. 네. 아니면은 아반떼 N이나 N9을 볼 수도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 가격이면. 그죠. 근데 솔직히 N9이나 또 N 하면 카본 파츠나 뭐 이런 거 다 추가하면 또 옵션 올라가잖아요, 걔네들은. 근데 솔직히 N9이나 N 보는 사람들은 고성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솔직히. 아무래도 제타를 보는 사람에게는 N9을 보지 않겠죠. 왜냐, 너무 과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너무 과해요. 그러니까 아반떼랑 그냥 제타 K3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이제 블로그 때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에서 아반떼 자연흡기 모델을 탔었거든요. 네. 이건 터보잖아요, 또 지금. 1.4. 1.4 터보. 터보랑 자연흡기 차이니까 뭐 체감은 알겠죠, 자연흡기랑 터보는. 뭐 실내 디자인 보면은 여기는 우레탄이 들어가고요. 이거는 티구안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고요, 이전. 터치도 좋고 매립식이고 잘 되니까요. 공조기는 진짜 이게 올드하죠, 좀 뭔가 단조롭고 투박하고. 이건 통풍 시트가 있네요? 네, 통풍 시트 들어가 있어요. 아, 티구안에는 안 들어갔는데 왜 이건 왜 들어갈까요? 큰 시트 핸들 열선도 들어가고 열선도 열선, 들어가고 열선 시트 다 들어갑니다. 다음에 나오는 제타 제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평균 그대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 야, 말도 안 되게 수납 공간이 좀 의외로 야 좀 약간 깊네요. 그렇죠. 티구안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아니 잠깐 희한한 점이 있는데요. 제가 아우디를 시승했을 때는 아우디는 정말 수납 공간이 정말 최악이었었거든요. A8도 그렇고 타보면서. 근데 폭스바겐만큼은 이게 수납 공간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대중적인 브랜드로 다가서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편의, 많이 타는 차니까 가족들도 많이 타고 공간적인 부분에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폭스바겐 많이 보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 부분은 플라스틱이고 여기 인조 가죽 이렇게 들어가네요. 여기는 이제 다 하이그로시 처리로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깔끔하고 네. 미래지향 쪽이죠. 질리지 않는 디자인. 네. 그런데 오디오는 그냥 또 일반 오디오인가 봐요. 네, 그죠. 뭐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요. 차별화를 둬야 된다고. 네, 아우디랑. 어디 보자. 3200이면은 그래도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럼요. 근데 3200이면은 중형차 가격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비싸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물론 지금 시내 나가보면서 주행을 해봐야 그걸 알겠죠. 지금은 우선 잠깐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약간 시소성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고요. 아반떼 K3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성비 되게 좋은 차량인데 길에 너무 많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다고 가격대가 맞다고 그렇게 큰 중형까지는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이 약간 희소성을 생각하시고 제타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따가 외관 실내 둘러봐야겠죠. 그래야 공간도 확인할 수 있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 이렇게 섣부른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나가보면서 알아봐야죠. 자, 우선 여기 달려가 보면서 모드를 바꿔보도록 하죠. 스포츠를 둬도 그렇게 뭐 별 차이는 현재 없는 것 같아요. 뭐 가속감이 좀 민감해진다라든지 주행 중 RPM이 더 오른다든지 그런 건 없지만 확실히 터보 엔진이라서 이 가속감 생각해보면은 아반떼 자연흡기였으니까 좀 무거운 면이 있었어요. 뭔가 좀 토크가 좀 힘들다? 그게 있었는데 1.4 터보 치고는 지금 평상시 가속 페달 스무스하게 밟았는데도 지금 편안하네요. 저박이랑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는 연비대로 가져가면서 터보니까 터보 차저져 있어서 출력 면에서도 이런 저속 구간에서도 막힘 없이 잘 나갑니다. 지금 저속 코너 돌아봤는데 저속도 잘 잡아주고요. 편안하다. 우선은 프리미엄이랑 프레스티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앞에 보고 계신 계기판 형상 차이가 있고요. 프리미엄은 아날로그 방식이고 보시는 거는 전자식으로 들어가 있고, 두 번째가 선루프 차이가 있죠. 선루프는 커버는 손으로 여시면 되고 이렇게 앞 버튼으로 원터치로 개폐 가능하고요. 또 차이점이 핸들 열선이랑 뒷좌석 열선. 이게 프레스티지는 뒷좌석에도 열선이 들어가 있어서 패밀리카로도 충분히 탈 수 있습니다. 레인 어시스트 뭐 이런 거 다 돼 있으면요. 네. 지금 차선 이건 핸들 표시가 없어가지고 차선 이렇게만 있는 거 그거잖아요. 네. 그게 레인 어시스트고 60km 이상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손을 놔선 안 될 것 같은데요. 손까지는. 스티어링을 잡아주는 그 연동 조향까지는 안 들어가 있나 봐요. 조금 쳐주는데 제타 차량이 그렇게 민감하게 빨리 쳐주는 편은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로 좀 티록과 비슷하네요. 차간거리 유지랑 차선 이탈했을 때 돌아와주는 거밖에. 그러니까 나사 하나 빠진 반자율주행이라고 보면 되네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거라도 들어가 있는 게 어디예요? 차가 밀릴 때 이거 쓰면은 꽉 막힌 도로에서 이쪽 거리 조절이 있으니까 엄청 좋은 거죠. 이 정도 그래도. 이번에 여러분들 이거 손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그냥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가속감을 테스트해보죠. 확실히 아반떼 CN7 때는 이렇게 가속을 해도 RPM 소리만 엄청 치솟고 이거는 터보라서 그런 건지 역시 시원하게 나가네요. 다만 이제 RPM 좀 높아지면은 소음은 들려요. 우 하는 이런 소리는. 엘란 한번 저거 차주분이랑 섭외 또 해보기로 했는데 같이. 저 지금 퍼진 것 같은데요. 네. 좀 오래된 차니까 진짜 이 정도면은 가속감에서도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맛은 아반떼보다 제타 차량이 좀 더 좋지 않나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밟아보니까 지금 약간 중간에서 밟아보면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스포츠카도 아니고 이로 들리는 소리가 뭔가 심장을 울리게 해요. 물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그죠. 또 어떻게 보면 아 시끄러워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보시면 지금 네. 소리가 나는 게 3000에서 3500rpm이 넘어야 이 소리가 나요. 오오오. 그래서 조용하게 타실 분들은 지금은 일부러 악셀을 밟았으니까 네, 일부러 악셀 네, 3000rpm 이상 올라가는데 일상주행을 하실 때는 3000rpm 이상 안 씁니다. 어차피. 그렇죠. 안 쓰죠. 네, 2000 미만으로 쓰기 때문에 누가 풀악셀 때려밟겠어요. 지금처럼 조용하게 가다가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달리고 싶을 때는 3000rpm 자연스럽게 넘으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 스포츠카 느낌이 나는 그 소리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고속 코너링도 아 이거 좋네요. 이 정도면은 와우. 아 진짜 가속감 역시 아반떼나 K3에 비해서도 제타가 마음에 들어요. 물론 더 원한다면 N9을 봐야겠지만 N9은 또 시끄러워요. 이게 사실상 제가 N이나 N9은 안 타봤는데 N9은 제가 현대모터 네. 스튜디오 고향에서 잠깐 시승해 봤었거든요. 그거는 이상하게도 스포츠 모드 두면 되게 시끄럽고 일단 시동부터 걸었을 때가 시끄러워. 엔진이 닿으니까 가속감이야 물론 N9이 좀 더 낫겠죠. 그게 좀 1600cc고 터보에 완전 좀 세팅을 많이 뒀잖아요 걔가. 그런 면에서 근데 제가 말했지만 N9을 솔직히 보진 않죠. 제타 보는 사람들에게 얌전히 타고 싶으니까. 일단 실내 분위기도 제가 아반떼와 비교를 해보자면 개방감은 제가 아반떼가 있어 보이긴 해요. 뭐 이런 거 있고 등등 활용면에서는 좀 넓어 보인다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이건 좀 유럽 방향 중심에 맞춰진 차량이잖아요. 그죠. 운전에 필요한 것만 쉽게 조작할 수 있게 네, 필요한 것만 딱 이렇게 이게 너무 그러니까 눈에 확 띄어도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아반떼 타보면서 그런 건데 뭐 특히 여기 왼쪽에 이거 있는 거 아시죠? 아반떼 이거 동그라미 이거 쓰잘데기 없는 걸 왜 했는지 전 모르겠어요. 심지어 N9이나 N에서도 이게 뭐 기능이 없어요. 뭐 장식으로 해둔 건지 거기 버튼이 하나 있지 않나요? 아 이거요? 없어요. 그쪽에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냥 장식만 이렇게 네 장식이에요 그거. 쓰잘데기 없는 게 좀 있으니까 아반떼 그런 곳에서는 그게 좀 근데 얘는 뭐 필요한 것만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좋죠. 뭐 하체 소음이나 승차감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지금 길 지나갈 때도 못 느낄 정도인데요. 물론 제가 예민한 편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준준형 치고는 진짜 편안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반떼는 이미 살짝 느껴졌었거든요. 고속주행 때도 뭔가 좀 약간 하체가 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용으로 이제 고객들 응대용으로도 시승차를 주 목적이긴 하지만 네. 저희 업무용으로도 차량들을 많이 타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렌트로도 본 적이 있고 네네. 아무래도 가성비가 좋잖아요. 그래서 신발도 네. 막 여러 켤레 있으면 결국에 손에 집히는 신발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저랑 저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일상에서 가장 많이 타고 나가는 시승차는 저희도 모르게 뭐 아테온, 파사트 이런 게 아니라 이 제타랑 티록을 많이 타게 되더라고요. 제타가 딱 보기에도 뭔가 마실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차가? 그죠, 그냥 마실용. 그리고 방금 이제 타보셨듯이 좀 중장거리를 가도 네. 그냥 무난하게 힘있게 나가고 그래서 그냥 편한 차 같아요. 네. 그냥 편한 차. 항상 폭스바겐을 옆에 두는 저희도 일상 쪽에서는 저희도 모르게 제타키를 이렇게 꺼내고 있어요. 아, 그 정도로. 네. 그분 이제 공도에서도 저 출퇴근 때도 보는데 제타가 은근 이제 간간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 정도 제타가 인기 좋다는 얘기죠. 근데 우선 에코를 두니까 너무 달라요. 이거는 또 터보 엔진 치고는 가솔린인데도 굉장히 무겁거든요. 마치 자연흡기 이게 이거예요. 이게 아반떼 몰았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 느낌이. 역시 가솔린이어도 확연히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에코에서는 그냥 엄청나게 느긋하게 가고 싶을 땐 에코. 물론 에코는 답답해져. 우리나라 사람 성격 잘 아시잖아요. 제가 K3는 또 안 타봤어요. K3 타볼 기회가 없어요. 진짜. K3. 네. 그래서 어떤진 모르겠는데 물론 K3가 디자인 보면은 성향이 K3는 좀 더 공격적이다 아반떼에 비해서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K3 승차감도 궁금하긴 해요. 이 실내 분위기도 젊은 사람이랑 어르신 분들 타기에도 과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30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이. 아, 젊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볼 것 같아요. 이거는 많이 보시고, 자녀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대 분들은 보러 오셨다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왜냐면 가격 때문에. 네, 가격도 가격이고 경쟁 차종이 워낙 가성비가 좋거든요. K3랑 아반떼가 있으니까. 무엇보다 사회 초년생 나이가 이걸 보는 거에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비싼데? 먼저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죠. 일단 과속방지턱을 일단 앞에 차가 오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40km로 아까 저 뒤에 있는 거 넘어보니까 포장도 잘 돼 있지만 서스펜션이 좋아서 그런 건지 이 전해져 오는 충격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느꼈을 때. 그래도 모르죠. 혹시라도 사회 초년생 분들이 좀 오래 타고 싶다 그러면 제타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러고 보니 골프가 하반기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아직 소식은 또 없는 건가요? 네, 뭐 아직 확정된 건 없고 내년 초까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들어와야죠. 그래야 들어와야죠. 제타 밑에 또 있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쉬워요, 폭스바겐이. 제가 1호차 8세대 1호차 만들어 드린다고 좀 계약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가 안 나오네요. 네, 주임님 사정을 봐서라도 좀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절대 배신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솔직히 지금 시승해보면서 제타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시승해보면서 아까 가격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가격 부분에서만 좀 그럴 뿐이지,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가성비 다 하잖아요. 지금 가속감이나 이런 승차감 이런 거 면에서도, 주행 소음도 그렇게 아까 고속 달렸을 때도 많이 안 들리는 편이거든요. 풍절음이 그런 거. 그리고 제타가 이게 저배기량 차라서 엔진이 작으니까 정차에 있을 때 진짜 조용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차에 있을 때 무슨 전기차까지는 아니어도 그 약간 전기차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하이브리드나 정차. 거의 소음이 없어요. 진짜 소음이 없더라고요. 확실히 자연음기랑 터보랑 이렇게 차이가 엄청 나는 것 같아요. 이게 터보 차저라는 게 굉장히 고가고 기술력을 요하는 부품인데, 요즘 제조사들이 다 차를 잘 만드니까 거의 모든 차에 터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 규제 때문에 다 터보 넣는 수밖에 없죠. 터보? 뭐 터보 원래 달려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터보가 이제 없는 차랑 있는 차랑 타면은 그때 다시 느껴지죠.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부품이었구나. 아반떼 예전에 시승해보면서도 확연히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러면 아반떼 다시 시승해야 되네. 진짜 그래야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블로그 했을 때랑 지금 또 유튜브 하면서 시승기 또 다시 촬영해야 되니까. 그럼 제타 또 얘기하고 좋잖아요. 물론 또 이러면 지점장님도 안 좋게 보실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제타 이렇게 내줬는데 아반떼 왜 좋게 평가하냐? 또 이러면 저는 욕먹는 거죠.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겁니다. 제 채널이 아니니까요. 상관없어요. 근데 리뷰어는 다 감수하면서 하긴 해야죠. 물론 적당한 선 지키면서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게 영상이 자동차 홍보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개인 영상이시고, 보시는 분들한테 그냥 뭐 차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객관적인 정보를 얻어갈 수도 있는 거고, 주인님한테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차구나 느끼는 채널이라서 그렇게까지 막 제타를 타셨다고 제타를 너무 띄워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솔직히 지금 시승해보면서 가성비는 진짜 너무 좋으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거죠. 농담으로 하는 소리는 아니거든. 솔직한 것은 솔직하게 그래야죠. 그게 진짜 리뷰니까. 거짓으로 리뷰할 수는 없잖아요. 노멀에서도 언덕길 무난하게 올라가니까 답답함이 없어요. 지금 운전해오면서 뭐 머리에 스트레스 쌓인다 그런 것도 없고. 저는 제타 조수석을 처음 타보거든요. 처음 타봐요? 맨날 제가 몰고 다니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는 일인지. 그리고 보통 웃긴 게 제타는 시승하러 오시면은 꼭 두 분 이상에서 오세요. 차에 초년생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둘 데리고 오시죠. 아니면 자녀분들. 그죠. 그래서 그분들을 앞에 태우고 뒷자리에 많이 탔었고, 운전을 해도 이제 제가 직접 운전하고 제타를 운행을 많이 했었는데, 조수석을 이렇게 또 고속으로 밟아주시고 했는데 솔직히 조금 만족스럽네요. 근데 이걸 진짜 운전해봐야 제가 더 만족스럽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그리고 약간 좀 오래 운전해왔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 시트가 당연히 인조 가죽이라서 이게, 잠깐만요. 급출발했을 때도 은근히, 이야, 좀 오래 운전해왔는데 시트가 여기 분분 만져보면 양쪽은 딱딱해요 이게. 근데 여기만 다시 정중한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허리가 아프거나 지금 그러진 않네요 다행히도. 등받이도 물렁물렁 해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이게 세단이잖아요. 티구안 네. 때는 괜찮았는데 네네. 고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은 그래도 쳐줘야 될 것 같은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일단 세단하고 SUV랑 또 승차감이 다르니까. 근데 물론 어떻게 보면 안 들러도 될 수 있는 게 가솔린이잖아요. 소음 그런 것도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뭐 어쨌든 그래도 높은 점수죠 이 정도면. 전에 티구안 때는 그랬었죠. 저도 높은 점수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조수석이 편한지 몰랐어요. 아이 조수석을 타봤어야 해나. 여성분들도 은근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진짜 좋아하시죠. 제타 출고객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더 많아요. 여성분들이 더 많아요. 여성분들이 더 많아요. 무엇보다 운전하기가 딱 편해 보여 이 차가. 지금 스티어링 아까 제가 조작했듯이 가볍다고도 했었잖아요. 뭐 가속 페달 밟는 것도 이건 티구안 때랑 마찬가지 부드러우니까. 그리고 밑에 아날로그 버튼으로 많이 빠져 있어서 버튼들이 복잡하지도 않죠. 네, 첫 차로 타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버튼이 이건 이거예요 라고 알려드리면은 그냥 그것만 기억하고 계속 쓰시니까요. 전자식으로 돼 있으면은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버튼이 기억도 안 나고. 네, 다 똑같이 생겼어요. 물론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이야 스마트폰 많이 만지고 그러니까 뭐 금방 찾을 수 있지만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제 이런 걸 좋아하시겠죠. 저희 큰아버지도 그래서 웬만해서 렉서스 아날로그 틱한 걸 좋아하시거든요. 물론 3,200만 원 차량인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갔다는 건 어떻게 보면 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컴바이너라도 들어가도 상관없거든요. 티구안처럼 아무래도 준지형이잖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 넣으면 가격 더 올라갈 것이고 그렇죠. 차별화가 좀 안 되니까. 그러면 또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통풍 시트가 된다는 게 네, 통풍 시트 된다는 것도 진짜 좋은 거예요. 위에서 이번에는요 끼익 소리 날 정도 그냥 안 할 거예요. 지점장님 차니까. 아니, 물론 시승차면 상관없는데 이게 지점장님 차량이니까 그냥 돌 것이고. 너무 잘 나가는데요. 좋은데요? 옆에 탄다면 더 느껴지겠지만 저도 운전하면서 느끼는 게 야, 이렇게 발차감이 좋을 줄은 몰랐어요 지금. 사실 달리기 세팅용은 아닌데도 아니죠. 불구하고 근데 이게 물론 잘 나가요 이상하게도. 150마력에 25.5토크인데 이게 체감하는 건 또 다르네요. 네, 진짜 아반떼에서 못 느꼈던 걸 여기서 느끼게 되면. 야, 여기서 그럼 시승 소감 말씀드린 게 나을 것 같네요. 다 말씀드렸으니까. 네. 사실 볼 게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준준형 차량이니까. 네. 제타 시승 느낌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 비싼 가격 3,200만 원 프레스티지라는 가격에 저는 이 정도면 만족해요. 아반떼 보느니 K3 보느니 이걸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타보면 타보겠다. 뭐 실내 인테리어도 단조로우니까 너무 복잡하지도 않잖아요 이 정도면. 아반떼처럼 여기 달리는 거 쓰잘데기 그런 것도 없으니까 지금 제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거 그 여성분들도 많이 본다는 거. 여성분들도 많이 보시고. 네. 현 자동차 시장에서 이제 제타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거는 요거는 대기가 길지 않아요. 이건 네. 길지가 않아요. 티구안이 길 뿐이지. 티구안 길고 뭐 다른 브랜드 다른 동급차는 대기가 다 길 텐데 네. 제타는 재고가 있습니다. 11월에도 들어오고 그래서 조금 차를 빨리 만날 수 있다는 점이. 그래서 오히려 제타를 공도에서 좀 볼 수 있는 이유가 그죠. 이제 하나 두 개씩 보이거든요. 그분들이 다 오래 사신 분들이에요. 와, 한 달 두 달 전에 다 사신 분들이. 제동 성능도 지금 이렇게 봤는데 나쁘지 않네요. 뭐 너무 쏠린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저는 3,200만 원이면 전 살 거예요. 네, 아반떼 분이 차라리 이걸 살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거 뭐 파이낸스 등등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죠. 프로모션도 있는데. 네, 프로모션 있고. 물론 제가 살 돈은 없어요 지금. 아무튼 시승 소감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수납 공간도 좋겠다 등등. 네, 아무튼 지난번 티구안 시승도 도와주셨는데 일단 제타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따가 외관 실내에서 뵙도록 하죠. 모습을 바라봤을 때 티구안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느낌은 있네요. 이렇게 앞에 그릴과 라이트 부분이 이어져 있어서 티구안이든 제타든 앞에서 봤을 때 차가 더 넓고 커 보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또 하나 생각난 건데요. 아우디 A4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 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죠. 이 헤드라이트 혹시 프레스티지인데 매트릭스가 들어가나요? 매트릭스 라이트는 아니고요. 아, 매트릭스는 아니에요? 기본적인 LED 라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IQ 라이트는 또 아니고요? 네. 아, 기본적인 LED 라이트. 네, 딱 봐도 방향지시등 그 LED 타입은 아니네요. 그리고 그릴 보면은 딱히 그렇게 뭐 많이 볼 게, 근데 이게 눈에 띄네요. 여기 부분, 여기. 이 부분이 특히 눈에 띄네요. 이거 모양 이렇게 있다는 게 가장 눈에 띄고요. 정말 디자인 바라봐도 이쁘게도 생겨가지고 여성분들이 딱 좋아할 만한 그런 스타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젊은 사람인 저에게도 이게 좋고, 뭐 앞모습이야 무난하네요. 그냥 뭐 스포티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질리지도 않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 그럼 뭐 말씀 다 하셨다면요, 한번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옆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차가 준준형인 만큼 좀 작다고는 느껴져요. 마치 아반떼 보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뭐 비슷한 사이즈라 보시면 되고요. 네. 트렁크 부분이 조금 더 커진 느낌이 드실 거예요. 뒤쪽이 좀 더 길어졌습니다. 아, 전전 세대에 비해서. 제가 물론 전전 세대나 그런 건 본 적이 없는데 확실히 옆 라인이 뭐 S라인 몸매까지는 아니어도 A필러에서 C필러까지 내려오는 거 보면 그냥 무난해요. 옆도 마찬가지, 앞이랑. 그리고 요즘 유행이 이제 뭐 쿠페 라인이기 때문에 포도 세단들도 쿠페인 것처럼 이렇게 뒤를 좀 많이 깎아놨는데 제타 차는 기본적인 세단 형식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아반떼가 패스트백 그 라인 따라갔잖아요. 이런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무난하잖아요. 뒷자리 공간이 넓습니다. 아, 그럼 이따 한번 타봐야겠네요. 근데 타이어 휠 보면은 5포크처럼 보이는데, 그 뭐라 해야 되지, 좀 낫 있잖아요. 낫 모양처럼 그 비슷한 게, 그 특히 블랙 라인이랑 저 실버 라인이 눈에 가장 띄거든요. 이렇게 낫 모양. 예, 낫 모양 그렇게 보이니까 휠이 어떻게 보면 스포티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스포티해 보이고 젊은 분들한테는 개성 있게 보일 거고요. 요거는 프리미엄이든 프레스티지는 다 동일한 지금 보시는 17인치 휠 적용됩니다. 아, 17인치 휠이 적용된다고요? 네. 오, 그러면 제동 성능도 아까 좋았는데 캘리퍼는 원피겠죠? 모르겠지만요.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남자가 봐도 이게 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물론 멋은 있죠. 이게 휠 부분이 이제 이런 독일 엔트리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볼 휠 같이 투박한 휠이 들어간 경우가 많은데 제타는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넣어놓은 게 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냥 오리지널하게요. 그 유럽 방향 그게 있잖아요, 유럽 감성. 이렇게 무난한 옆모습의 제타를 봤다면요, 이제 한번 뒤로 넘어가 보죠. 네. 아, 근데 확실히 뒷모습은 다르게 느껴지는 게 이게 진짜 아우디 A4 같아요, 그 이전 모델. 그렇죠. 네, 특히 어느 부분이 그러냐면 이 리어 램프가 진짜 그거 닮았는데, 혹시 이게 턴 시그널형 방향지시등까지 들어오나요? 턴 시그널형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방향지시처럼 깜빡깜빡거립니다. 아, 여기. 그냥 이렇게만 돼 있구나. 사실 뒷모습이야 그냥 아우디 A4 진짜 리틀 버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게 머플러는 장식이네요, 아쉽게도. 네, 장식형이고 그냥 두 개 장식형으로 돼 있고, 실제로는 밑에 있겠죠? 네, 아래. 밑에 있습니다. 주인님이 트렁크 열어주셔야겠네요. 왜냐면 이제 제가 짐벌을 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트렁크 여실 때는 아래쪽 물리 버튼으로 원터치 하시면 자동으로 열리고요. 참고로 전동식 트렁크는 안 들어가 있네요. 그냥 수동으로 열고 닫는 방식. 뭐죠? 트렁크 공간이 이게 준준형 치고는 여기 보세요. 카메라 가방이랑 제 짐벌 가방 이 정도도 엄청 넓은데요, 이 정도. 와. 그렇죠. 동급 차량 중에서는 트렁크는 진짜 제일 클 거예요. 그리고 골프백 같은 경우도 기다란 아이언 들어간 상태도 스탠딩백 이쪽 파인 공간 사용해서 넣으시면은 적재 가능하고요. 골프백 한 4개는 들어갈까요? 안쪽이 이렇게 좁아지기 때문에 가로로 4개는 힘들고요. 앞에 이렇게 2개 정도, 그다음에 안에 보스터백 같은 것들 적재할 수 있어요. 야, 믿기지가 않는데요. 와, 진짜 맞는 차구나 거기에. 짐벌 들고 있으니까 이젠. 야, 뒷공간도 적당한데요? 주먹 한 이렇게 두 개는 들어갈 듯? 레그 공간도 충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유행타는 쿠페 라인을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헤드 공간도 굉장히 널널합니다. 아, 우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여러분이 아반떼는 이렇게 내려가는 라인 때문에 좀 머리 공간이 크겠거든요. 그렇죠. 진짜. 근데 네. 이거 살짝이라도 이렇게 들 수 있을 듯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 공간, 헤드 공간, 레그 공간도 충분하고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선 시트도 들어가기 때문에 신혼부부분들 패밀리카로도 간혹 선택하세요. 아, 네. 야, 그래도 공조기는 없네요. 공조기는 없는 대신 네, 공조기가 네. 없는데 앞쪽에서 바람 충분히 넘어오고요. 그렇죠. 네, 제 말리부만 해도 네. 잘 넘어오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학생 이상 자녀분을 두신 분들은 뒷자리 네. 공조장치가 없기 때문에 네. 오래 타고 다니시면은 약간 이질감이 드실 수 있는데 갓난 아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에어컨이나 히터를 많이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뒷좌석 양쪽 다 이제 카시트, 베이비 시트를 장착할 수 있으니까 신혼부부분들한테도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자리 한번 좀 가봐야겠죠. 시트 디자인이야 이전 티구안에서 많이 봤던 디자인이네요. 뭐 그렇게 많이 볼 거는 없네요. 이렇게 딱 뭐 좀 V자 모양이죠 이게. 네. 두드려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네 여기 부분은 딱딱하다 했었는데 네 이제 여기 부분부터 네, 여기서부터는 다행히도 이렇게 푹신감이 약간은 있네요. 헤드레스트도 괜찮네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장거리 운전 얘기했었잖아요. 무난할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점은 사실 뭐 티구안 때랑 비슷한데 이게 서라운드 뷰나 그런 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 서라운드 뷰는 없고 전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프레스티지 모델에 이렇게 후방 카메라 나오고요. 프리미엄 모델에는 후방 카메라가 빠져 있습니다. 아, 빠져 있어요? 아, 어떡해. 아니, 빠져 있어서 요구를 하시면은 네. 추가 비용을 지불하시고 제가 아, 출고 때 네. 네. 아, 달아줄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단점이 뭐냐면 이거는 움직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란색 이것만 움직일 뿐이지 여기가 움직이진 않네요. 아쉽게도 이 두 개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그리고 전시장 오셔서 뭐 카탈로그나 옵션표 보시면은 네. 프레스티지랑 이제 프리미엄 차이점을 보실 수 있는데 네. 거기에 표시되지 않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이트 가서 상세 재원을 봐야 나오는 차이점이에요. 선바이저 조명 차이 있습니다. 아, 그게 있어요? 요거는 전시장 카탈로그에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굳이 사이트 들어가서 상세 재원 막 토크 막 쭉 나와 있는 막 몇십 개 재원들 나와 있는 그거 찾아보셔야 나오는 차이점입니다. 아니 이거는 좀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요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특히 여자 화장하셔야 되니까요. 예, 화장하시는 분들은 요거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타 시승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좋은 영상 항상 찍어주셔서 네. 그때 티구안도 되게 많은 분들 봐주시고 네, 인연 닿으신 분들도 많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기로 네, 다음 차종들 또 폭스바겐 차들 나오면은 네. 팬매님 통해서 또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뒤에 보시는 제타 시승을 마치겠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파이팅 넘치지 않는 게 아침이라서 기운이 없죠. 둘 다. 네, 아무튼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팬매이셨습니다.